점프해 점프 개새끼. 으야. 으야. 자,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타폴이라는 국산 인디 무료 게임은 아니고 데모 버전입니다. 알파 테스트 버전. 스토브 클라이언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플레이하실 수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도트 게임이 나왔다니까 굉장히 설레는군요. 심지어 리듬 게임이라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. 리듬 게임이라서 일부러 소리를 좀 크게 해놨어요. 제 목소리가 묻히더라도 목소리 듣지 말고 음악 들으세요. 간단한 스토리를 보자면은 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. 그래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자 이 하수구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뭐야 이거. 스페이스 키를 눌러 제한된 거리에 점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점프 키를 신중하게 사용하세요. 이게 뭐 리듬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이래요. 이 점프를 보시면 아실텐데 제자리 점프가 아닙니다. 무조건 앞으로 전진해요. 이 뜨거운 눈웃음 표정 좀 보세요. 이 녀석의 이 개같은 점프 시스템 때문에 저희는 이 게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겁니다. 점프 F키로 사용. 그렇군요. 점프 방향키로 조절 안 돼요. 아, 솔직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아. 뭐가 어렵다는 거지? 사람들이 이거 다 어렵다던데. 이유를 모르겠군. 그렇게 플레임은 3초 뒤에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데. 오! 어? 오. 은은하게 나오는군요, 소리가. 박자에 맞는 타이밍에 점프를 하게 될 경우 완전한 점프를 할 수 있으며 박자에 맞지 않는 타이밍에 점프를 하게 될 경우 불완전한 점프가 됩니다. 아, 엄마! 이렇게 망하는 거군요. 아, 엄마! 살았다. 리듬신인 내가 이런 걸로 절망할 수 없다. 야, 점프킹도 아니고 이게 리듬 게임인데. 아, 개 어려운데 이거. 보면은 위아래 저게 딱 맞을 때 점프를 해야 되잖아. 근데 보통 리듬 게임은 저게 정박이잖아요. 근데 지금 판정을 보니까 저 네모를 넘어가면 판정이 안 되고 네모에 닿기 전에 좀 빨리 누르면은 판정이 돼요. 그래서 좀 일찍 눌러야 돼. 여기도 불완전 점프 됐고. 개 잘하죠? 플래그 세우지 마 제발. 개 무서우니까. 나중에는 이거 리듬표도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라고 할 것 같은데. 오케이. 자, 이제 하수도 밖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? 근데 리듬 게임 치고는 음악이 너무 작지 않아? 와, 집이 다 카세트야. 귀엽다. 맵 디자인 되게 잘 돼 있다, 그죠?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 정발. 처음 보는 아이인데 여긴 어쩐 일이니? 저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? 저기 하늘에는 아름답게 수놓은 별들이 있단다. 하지만 너는 빛나지도 않고 볼품없게 생겼구나. 아니, 이렇게 귀엽게 생긴 별이 어딨다고. 네가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? 아름다운 별들은 저 하늘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도전한단다. 하지만 많은 별들은 추락하거나 소멸하게 되지. 그들의 남기는 적을 찾아 올라가게 된다면 너도 언젠가 밝게 빛날 수 있겠지.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. 시작되는 건가? 아!
이렇게 올라가는 거군요. 아, 리듬 좋네. 그치, 이게 리듬 게임이지. 아! 하지만 떨어지는 건 즐겁지 않군. 불완전 점프로. 아우, 별대기가 참 쉽지 않구만. 예. 호. 아, 이거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굳이 점프를 왜 해? 발판이 사라졌다, 생겼다 하는데. 채팅창 보다가 최초 마을이야. 오케이. 별이 되어버려! 아니, 하늘 위에 도시가 또 있네? 끝난 줄 알았더니, 뭐 어떻게 하라고. 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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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이건 뭐야? 아 이거 밀린다.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밀리네. 빛나는 발판을 밟으면은 점프하면은 저기에 대어서 떨어지겠지? 어우 그래픽이 단순한데 되게 화려하네요. 오케이. 아 너무 무서운데 이거?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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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뭐야 저건? 저기에 다음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죠? 아 뭐야? 아 저거 빛나는구나. 아 형! 오케이. 오케이. 설마 데모가 벌써 이게 끝은 아니죠? 제발 조금만 더 즐기게 해줘. 우리 겨우 두 곡 즐겼다고. 어우 여기까지 온 친구들 정말 오랜만인걸? 저 위에 하늘 보이지? 안 보인다고? 지금은 보일거야. 별이당! 이곳을 거쳐간 친구들은 많지만 너 잘못해서 올라가다 추락하면 한 줌의 채가 될 수 있어. 그래도 별이 될 거야! 말리진 않을게. 하지만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야. 올라가는 건 마치 기적과도 같으니까. 제가 된다는 건 제 멘탈이 제가 된다는 건가요? 옷! 와... 그건 너무 좋은데?
와, 야! 잠깐만요. 하, 너무 어려운데요? 됐다! 아니, 개... 오케이. 이 게임 추천한 새끼 나와. 어? 지금 보니까 이거 싱크가 안 맞아요. 아니 근데 잘 맞는 것 같은데? 뭔가 이상한데? 됐어! 아 뭐하는 거야! 이걸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? 오, 됐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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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해, 점프 개새. 씨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? 나 안 풀어. 미션 뭔데? 이번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가져가기. 감사합니다. 게임 끝까지 완료하기. 미션이 또 생겼네? 아 이러면 또 포기를 못하지 내가. 끝까지 한다. 야! 아니야! 아니야! 할 수 있어! 아! 뭐야 이거 왜 이래? 맛이 갔어! 얘 왜 이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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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오케이 됐어. 어이. 아씨. 와 드디어. 와. 와 지금 손발이 벌벌벌 떨립니다 지금. 와 이거 이거 점프킹이랑 비슷해요. 뭐야 벌써 다 도착했어? 엔딩이야? 어? 별이 끝이 아니네. 야, 데모 참 길게 잘 만들었다.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? 이거 데모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박자가 바뀝니다. 리듬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점점 차이가 벌어져. 여기까지만 하죠. 뭐 데모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. 이거 다 개선돼서 나오겠지. 일부러 좀 어렵게 만든 거일 수도 있어.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까봐 테스터들한테 좀 봐달라고 일부러 엄청 빠듯한 박자감으로 스테이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. 자 일단 스타4이라는 우리나라 국산 인디 게임이었고 인디 리듬 게임
재밌는데 아직 박자감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. 리듬 게임은 원래 판정이 진짜 중요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완성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. 다 수정돼서 좋은 게임으로 나오면 그때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스타벌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